고려시대 때 즐겨 부르던 노래 고려가요. 사러리 사러리 랐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 랐다. 얄리얄리 얄랴성 얄라리 랄랴. 저 노래는 뭐예요? 청산별곡이라는 고려 가요야. 고려시대 때 평민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 가요라고 합니다.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곤 잃어 울어라 새여 널리와 시름 한나도 자곤 잃어 운이로라. 가사가 굉장히 쓸쓸한 느낌이에요. 맞아, 현실의 고난과 슬픔을 피해 청산을 찾아가는 마음이 담겨있지. 얄리얄리 얄랴성 얄라리 얄라. 그런데 저 얄리얄리 얄랴성은 무슨 뜻이에요? 청산별곡의 후렴구인데 특별한 뜻은 없어. 반복되는 후렴구로 리듬감과 흥을 돋구지. 고려가요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렴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우 동동다리.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디린디리. 비슷한 가락이 되풀이되니 더 흥이 나는군. 아하, 아리랑의 아리아리랑 스리슬리랑과 비슷한 거군요. 그리고 내용이 몇 개의 연으로 나뉘어 있죠. 이를 분절체라고 합니다. 이별의 안타까움을 노래한 가시리는 사연으로 구성되어 있어. 또한 고려가요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노래로 만든 이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디링디링. 근데 이 노래는 누가 만든 걸까? 혹시 알아? 아무도 모를걸? 나도 우리 할머니가 부르시는 걸 따라한 거야. 현재 전해지는 대표적인 고려가요로는 청산별곡, 가시리, 동동 등이 있으며 조선시대 때 지어진 악학괴번, 악장가사 등의 음악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학괴번과 악장가사는 고려부터 조선 초기의 음악에 대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책이야. 덕분에 오늘날까지 고려가요가 전해질 수 있었군요. 다만 고려가요에는 남녀의 사랑을 다룬 노래도 많았는데 이 때문에 조선시대 양반들은 고려가요를 남녀 상렬지사라고 낮추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런 낯뜨거운 내용의 노래라니. 남녀 상렬지사로건 민망한 이 부분은 지우세. 조선의 유교적 관점에서 볼 땐 내용이 너무 사실적이었나 봐. 그럼 내용을 고치거나 뺀 노래도 있었겠네요? 제가 느낀 점은 이 얄랴리얄랴라는 노래가 너무 웃겨가지고 조선시대에서 이렇게 재밌는 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놀랐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케이팝이 고려가요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 같아요. 고려가요, 고려시대의 평민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 주로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 부모에 대한 애정 등을 주제로 다룸. 반복적으로 되풀이하여 흥을 돋구는 후렴구를 지닌. 대표적으로 청산별곡, 가시리, 동동 등이 전해짐. 전제가 되자 되자 전제가 되자 되자.